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진또배기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빨간 디스코풍의 노래고요. 황기현 노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편하게 A 마이너로 바꿨어요. 편하게 하시라고. 자, 일단 리듬은 디스코풍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르게는 140. 일단 발잘 굴리시고. 자, 우선은 스케일을 확인한다 그랬죠. 스케일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내추럴 마이너죠.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이게 이거 박자 맞춰서 연습하셔야 돼요. 셋, 넷. 이렇게 익숙하게 연습하시고, 오른손이라도. 코드는 매일 보는 코드리에 별로 어렵지 않고요. A마이너는 약식 코드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A마이너는 라 누르고 라 프렛. C는 그냥 도 누르시면 되고, D마이너는 레 누르고 레 프렛. E마이너는 미 누르고 미 프렛. A마이너는 라 누르고 A 프렛. E7은 미 누르고 미 프렛. 이거 외에는 없을 거야. 다, 예, 다그 코드죠. 그 다음에 정식 코드 하신 분들은 자기 편한 폰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정하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A마이너 도미라 자리바꿈형이에요. 그다음에 C 도미솔, D마이너 레파라, E마이너 7은 레미솔시, 레미솔시. E마이너가 미솔시고요. E마이너 7은 레미솔시 혹은 미솔시이래. E7은 레미솔샵시 아니면 미솔샵시이래. 미솔샵시이래 레미솔샵시. 얘는 자리바꿈형이죠. 얘가 기본형이에요. 시뭐딴 거들은 다 저기 매일 하시던 거라. A 마이너, D 마이너, E7, C. 그다음에 없네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매일 하는 것처럼 리듬 읽을게. 리듬. 자, 세네네줄네줄세줄 할게요. 자, 리듬 읽어볼까요?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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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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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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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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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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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예, 좀안 되신 건 차근차근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 자, 이게 자동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미미미 솔미레미미 레레도레미레도 라솔미미 라솔랄라 도라도도 레미미미 미미미미 미솔미레미미 레레도레미레도 라솔미미 라솔랄라 도라도도 레미미미.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박자 맞춰서, 만약에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악보에 써 있는 거는 웬만한 가요는 다 자기 거죠. 예, 금방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가 되면 이 연습을 조금 해놓으면은 재미있어요. 모르는 노래도 할수 있고, 매일 아는 노래만 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리듬도 읽었고, 그 다음에 음도 다 읽었으니까 꼭이 과정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럼 네 줄을 한번 쳐볼게요. 예, 리듬이 단순해서 손가락만 조금 돌리는 거 연습하시면 크게 어려운 곡은 아니에요. 자, 17번부터 29번까지 리듬
읽어볼게요. 딴으로 하셔도 좋고 두도 하셨고 이번엔 딴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세네 단순한 노래니까 좀 몇 번 연습하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을 역시 맞춰 읽어볼게요. 라, 라, 자, 라, 자, 꼬, 라. 둘, 셋, 넷,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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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솔, 라. 도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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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도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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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미, 레, 미. 레, 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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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미, 미. 미솔라도레미레도미미미미미미미미솔미레미미레도라솔미미. 자, 이 연습이 되시면 물론 노래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악기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고 처음에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리 잡히세요. 자, 그럼 세 줄을 요 네 줄을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손만 돌아가시면 별로 어려운 곡이 아니네요. 자, 마지막 세 줄 중간 부분에 37마디 뒤에 보시면 DC 올 피네라고 쓴 거 있죠. 그거는 다카포 올 피네라는 뜻이고요. 그 자리에서 다카포는 뭐냐면 제일 고개 처음으로 가시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신 다음에 쭉 내리훑어서 그냥 끝내라 그런 얘기예요. 코다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포 갔다 그냥 쫙 내려오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리듬을 읽을게요. 두를 읽을게요. 이번엔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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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네 두두두두 셋네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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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네 두두두두. 예, 이건 기본 8비트만 반복되는 거라 기본 8비트만 반복되는 거라 별로 이리듬은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싱크페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잘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 읽어볼게요. 음을 읽어볼게요. 라, 라, 셋네, 라, 솔, 라, 라, 도, 라, 도, 도,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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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라, 라. 레 솔라 도레 미레 도 미미미미 세네 라 솔랄라. 이렇게 하면 연주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쳐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연주하는 데 도움되라고 제가 다카포, 피네 이런 거 무시하고 쫙 한번 내려칠게요. 쭉.
그렇게 하시면 신나는 노래니까 어디 가서 연주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페이크 악보도 만들 거예요. 페이크 악보는 뭐냐면 멜로디대로 악보대로 치질 않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기교를 넣어서 애드립 같은 걸 섞어서 연주하는 걸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원곡을 박자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본 연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진또 배기 배우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